이념은 마인크래프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요 요즘에 포켓몬빵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뽀띠씨를 뽑아가지고 좋은 포켓몬 뽑는게 요즘 유행인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번 포켓몬 집을 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자, 나는 오늘 파이리 하우스를 지었다고. 파이리 너무 귀여워. 파이리 귀여워. 근데 파이리 탈모네? 파이리 탈모네? 그런가? 어? 주인을 닮나봐. 주인을 닮아서 그랬다? 진짜 그런가봐요. 자, 그러면은 전 파이리 하우스를 지었고요. 리아는 무슨 하우스를 지었을까나? 저는 바로 우파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우파? 오. 야, 우파 얼굴 되게 귀엽다. 와. 웃고 있어. 얘도 탈모네. 역시 주인을 닮았어. 소리야. 역시 옆에 주인... 두 가닥 나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거 머리카락이야 이거? 자, 우파하우스 기대하겠고요. 그 다음 댕댕이. 제 포켓몬은 포켓몬 중에서 제일 강력한 포켓몬이자. 뭐지? 바로 잉어킹. 와, 잉어킹이다. 벌초다 잉어킹. 결투로 뭐야? 벌초를 점점. 저게 뭐야? 안돼 잉어킹! 자, 잉어킹 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요루루 포켓몬은 무엇일까? 제 포켓몬은 어! 피카츄다! 피카츄 결투다! 거절한다. 그 다음에 이제 미호님과 한번 보자. 어떤 포켓몬인지. 제 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브이입니다. 이브이 귀여워. 이브이 결투야! 거절한다. 자, 그러면은 처음으로 오케이? 네, 파이리 하우스부터 보여주도록 하지. 짜자잔! 파이리 하우스! 파이리 발을 귀엽게 표현했고, 뒤쪽으로 가면은 파이리 불꽃이 있습니다. 야! 내 파이리 그만 죽이라고. 자, 그리고 파이리 하우스에 들어가면은 자, 여기 TV도 있고. 오, 찜질방이네. 찜질방이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리 하우스 꾸며봤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내부가? 아, 그럼요. 이게 무슨 집이에요? 집이야. 파이리 혼자 사는 집이거든. 그래서 큰 필요가 없어. 지금 98만의 구독자가 바보로 보이세요? 뭐래 얘가 진짜. 네? 아 진짜. 자, 그러면은 다음 하우스 옆쪽으로 가볼까요? 바로 제가 지금 우파 하우스. 우파 하우스 여기가 뒤쪽인가? 자, 이 우파 하우스는 물을 표현했고, 되게 배경이 좋네? 그리고 우파는 탈모가 아니에요. 옆에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두 가닥이나 가닥 자라고 있다고요. 그리고 옆쪽에 문 입구가 있어요. 그럼요. 안에 마스터볼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 역시 포켓몬 마스터가 될 김리아인가? 그럼요. 이 층은 포켓몬 마스터의 침실입니다. 침실 분위기 봐라. 야, 여기 왜 근데 요루루가 있냐? 요루루. 무슨 소리세요? 여기 있었어? 핑크색이랑 똑같아도 몰랐지. 사냥을 시켜놨죠. 자, 어쨌든 우파하우스 뒤쪽도 한번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부수고 가야겠다. 네, 우파하우스. 자, 뒤쪽에는 이렇게 또 꼬리와 창문이 있는 모습. 시원한 하우스였습니다. 야, 파일이 왜 물속에 들어가? 예. 야, 파이리, 야, 불꽃 꺼졌어, 진짜로. 어이구. 진짜. 파이리 결투다! 뭐 결투야. 야! 화룡 점점! 지옥으로 보내주마! 내 파이리 죽었어. 파이리 기절. 자, 다음 하우스는 피카츄 하우스. 요루루 거 보자, 한번. 어딘지. 과연 어떻게 지었을까? 뭐야! 야, 비만 피카츄다! 아, 진짜! 이거 곰돌이 푸 아니야? 저 아니 원래 통통하다니까요. 원래 통통해?
야 이거 피카츄 너무 살찐 거 아닌가? 근데? 아 비만이라뇨. 어 피카츄 꼬리 표현 좋네? 이거? 이걸 먹은 거였어. 뭘 먹었는데? 뭘 먹었는데? 뭘 먹었는데? 이걸 먹으니까 살이 찌지. 뭘 어떤 거 먹었는데 피카츄가? 그 칼로리 음식 때문에 야 너무 많이 먹었는데? 우리 피카츄는 배 없어. 자 피카츄 하우스답게 그래도 뭐 귀엽게 잘 지은 거 같네요 내부는. 그럼요. 아 오케이. 그리고 피카츄 저 100만 볼트 쓸 때 이 볼따구에서 전기 나오는 거 아시죠? 어쨌든 좀 잘 지은 거 같습니다. 피카츄 그럼요. 비만 피카츄 잘 보았고요. 아 비만 아니야. 아, 왜 비만이 아니야? 누가 봐도 비만인데. 아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아 진짜. 그러면 제 집 어떠세요 제 집? 어. 아 가야죠 궁금하구만. 오 2부였습니다. 자 이거 목 주위에 있는 거는 이제 2부위에 이제 털이죠 털. 맞아요. 털을 표현한 것 같고 자 2부위 귀. 야 이거 2부위 머리카락 이거 그건데? 그 심슨? 아니야 잔머리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 검정 고무실에 나오는 기형이 아닌가? 기형이 머리카락? 자, 이브이의 눈에 초롱초롱한 눈 잘 표현했구만. 자, 이브이 집 속에 들어가면은 오 뭐야? 이브이와 어울리는 숲 속에 어 이거 이브이 진화 버전. 응, 전보다 진화 버전이에요. 우와 너무 예쁘다. 이브이 결투다. 활용 첨지. 어 이거 이브이 또 진화 버전 3위드. 오 3위드. 결투다! 아 이렇게 EV 하우스에 들어가면은 EV 진화 버전들 포켓몬이 살고 있구만. 얘네들이 싸우는데? 폭포가 내려오고. 좋다. 어? 딩피야 죽었어. 자 어쨌든 자 다음 벨 댕댕이 그 튀어오르기밖에 못하는 댕댕이 하우스. 자 한번 볼까요? 우와 야! 와우 와우 자 잉어킹의 그 특유의 그 붕어잎과 옆에 더듬이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꼬리 표현 잘했고 지느러미 표현 잘했고 왕관! 그치 잉어킹 하면은 왕관이죠 또? 오 잉여맨님 제가 잉어킹한테 먹히고 있어요. 오 볼까? 오 잉어킹 하우스 내부를 볼까? 이야 뭐야 야 여기 야 이로치 잉어킹! 이로치 이로킹 승부다! 안 돼! 안 돼! 이로치 이로킹 두기 살고 있었네? 그리고 소파와 그리고 이 이거... 컴퓨터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집의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 베란다. 베란다가 굉장히 잘 표현되었다. 오 이쁘다 이뻐 진짜 잘 지었다. 여기가 최고네. 여기가 최고네. 어 이로킹 잘 지었는데? 이로킹 1등일 것 같은데 이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포켓몬 하우스를 멤버들이 지은 걸 보셨습니다. 누가 제일 잘 지었는지 댓글에 투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